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녹지 훼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계양산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대중골프장. 하지만 현재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 건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중골프장은 계획 처음부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계양산의 녹지를 훼손한다는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계양산은 2007년도에 내셔널 트러스트 상을 받을 정도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깽깽이 풀, 도롱뇽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요. 반딧불이 서식도 확인되어서 현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딧불이 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 속에도 사업은 계속 추진됐고,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인천시가 재심의한 결과, 백지화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계양산에는 골프장 대신 공원을 만들겠다는 민선 5기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들은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로 맺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롯데건설 측은 시가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